안녕하세요. 압구정부 성형외과에서 견적내고 있는 여자 전혜진입니다. 네, 전혜진 씨 올해 나이 33살 미혼이고요. 성형외과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이나 뭐 스케줄 관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주로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쭉 성형외과에서 일해 오셨네요. 네, 첫 직장이자 10년째 계속 같은 일했습니다. 궁금한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성형 수술 하시나요?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접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분들을 상대로 의사분들께서 네. 저분을 뭐 시험을 네. 해보신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모델이죠, 모델. 아, 그렇구나. 진짜 네. 그래요? 보톡스 네. 한번 쏴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네. 과연 좀 뭐 견적도 좀 뽑아주시고. 네. 아, 할 필요 없으십니다. 지금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라고 권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꼭 필요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오셔가지고 전 이걸 해야 될 거 아닐까 물어보시면 조금 자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실 때. 저희는 어디가 필요합니까? 보시기에. 저희 머리를 좀 잘라내고 싶어요. 알아봤더니 사실 불가능하다. 저도 얼굴이 커가지고 그게 네. 고민인데요. 우리들의 네. 꿈입니다. 네. 네. 저희들 꿈납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일을 했을 때 중국분들 견적도 많이 봐주셨겠네요. 그러면. 네. 중국분들이 또 아무래도 한국 성형이 유명해서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그건 많이 시끄럽던데. 성형 관광. 네. 네. 한 분 오시면 서너 분 있는 것 같아요. 성딩월동 월락 골짜져야 코너 뼈제야. 너무 잘하시는데. 다섯 명 와서 사진 찍다 가지 않아요? 예. 사진도 찍고요. 일단 그분들이 있으면 병원 자체가 다 중국분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회가 오게 된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특별한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살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시댁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전날 야근으로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서 열심히 김장을 도왔지요. 그런데 김장이 끝날 무렵까지도 손아래 동서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서 늦었다며 다 끝난 후에 와서는요. 김장김치만 잔뜩 챙겨가는 모습이 너무나 얄밉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큰 소리 내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좋게 좋게 이 인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너무 얄미우셨겠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얄미운 시누이 동서들 꼭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본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마음에 있는 얘기는 너무 담아두지만 마시고요. 솔직하게 하면 나눠보시는 게 좋을 텐데 너무 어려우시다면 술을 같이 한잔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편승엽 씨가 부릅니다. 찬찬찬. 네, 주제는? 저는 우리 아이 교육법. 우리 아이 교육법에 대해서 인터뷰 들어갑니다. 예. 네, 딩동수리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어떻게 이름까지 나. 안녕하세요, 이경혜 씨. 네, 네. 예, 요즘 TV 프로그램에 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너무 식성하고 외모까지 꼭 닮은 우리 아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늦게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언제 결혼하셨고, 지금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요, 사기간으로 따지면 15년 되고요. 네. 혼인신고 올려서 정식으로 한 10년? 아, 그럼 아이의 지금 나이가? 아이 나이가 지금 7살이죠. 아, 그러시구나.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예. 네. 늦게 얻으셨던 만큼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냐오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아이를 위해서 이경희 씨만의 교육법이 따로 있나요? 우리 아이가요, 우리 남편 몸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걔를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갖고 인공수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애가 자다 일어나갖고 애가 천을 했어요. 어머나. 시간이 지나면서 똘똘해지는데, 네. 저는 아이의 행복한 것을 늘 뽑아주는 엄마예요. 아. 제가 공부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아이가 자지 않고 행복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아이하고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그거, 네. 예를 뭐 한글을 가르칠 때도 게임으로 저는 많이 가르쳐요. 지루하지 않게. 그러시군요. 네, 그런 쉬운 겁니다. 것 같지만은 어려울 것 같은 또 좋은 교육법을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한테 한마디만, 뭐 축복 어린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서야 사랑해. 오늘 전혜진 언니가 나한테 질문하는데 너무 유능하신 것 같아. 네. 네. 저는 매일 다양한 이유로 변신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막 수능을 끝낸 여고생,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 인생의 나이대가 가득 찬 얼굴의 아주머니. 네, 저는 성형외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형외과 하면 무조건 외모만 예뻐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함께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미혼 여성분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건드리며 울 것만 같은 표정으로 제게 물어옵니다. 전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요? 상담할 때 받는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라고 되묻자 닭똥 같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그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이분에게는 성형에 대한 상담보다 진심어린 위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부정교합으로 인해 심한 주걱턱이셨는데 매일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힘겹게 몇 년간 수술비를 모아 수술을 하시고 나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던 분이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고서 취업이 되었다는 분, 사람들 만나는데 자신감이 생겨서 사업이 더 잘 되셨다는 분, 노안이라고 놀림만 받다가 이제야 또래의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시게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성형을 무조건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모 지상주의다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성형이 단순히 외모만 바꿔주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성형이 저마다 가진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다친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다면 가끔씩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도전에 하게 된 계기가 자체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순간에 방송이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도전하게 됐는데 인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의 의의만 들려고 했는데요. 살짝 욕심은 사실 납니다. 네. 매달 주신다니까 그거는 일단 감사하게 받겠습니다.